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로입니다. 센서 수치입니다. 마카오는 세계 최대의 도박 성지입니다. 오죽했으면 마카오에서 버는 돈 60-80%가 도박 산업으로 번 돈이겠어요. 그렇다면 왜 마카오는 이렇게 도박의 성지가 되었을까요? 사실 마카오의 위치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카오는 바로 이곳, 홍콩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데요. 마카오가 이렇게 도박의 성지가 된 이유를 알아보려면 마카오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마카오는 그저 항구에 불과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1513년에 포르투갈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동양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간 기점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곳 마카오를 기점 삼아서 무역 거점으로 삼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1597년에 명나라에서 거주권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서 거류지 형태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때까지는 행정권이 명나라에 있어서 식민지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식민지가 된 건 아편전쟁 때였어요. 아편전쟁 때 진짜 청나라가 서양 열방들한테 진짜 얻어맞았잖아요. 이렇게 약했던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얻어맞았는데요. 이때 영국이 신의 한 수를 듭니다. 1841년에 영국이 홍콩이라는 지역을 먼저 선점한 거예요. 홍콩은 마카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포르투갈로서는 언짢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포르투갈도 이에 편승해서 1867년에 마카오를 정식으로 포르투갈령으로 편입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포르투갈이 점점 쇠퇴를 하다 보니까 마카오에 대한 투자를 별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영국은 이 홍콩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중국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홍콩을 아시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키웠지만 마카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마카오가 밀리는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마카오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때 포르투갈이 생각한 게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1847년에 이곳 마카오의 도박을 합법화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성매매라던가 범죄적인 산업들을 전부 다 눈감아 주었어요. 그렇다보니 중국 전체에서 큰 손들이 마카오에 몰리는 기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도박장이 엄청나게 열리고 엄청난 홍등가도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1949년에 중국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도박을 할 수 있었어요. 1949년이 되고 중국이 사회주의 정권에 돌입하니까 또 도박이 불법화되었고 도박하려고 마카오에 몰려든 사람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1960년대에는 홍콩인이었던 스탠리 호라는 사람이 포르투갈한테 40년 카지노 독점 운영권을 따네요. 근데 1960년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아시아가 정말 고도성장할 때죠.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전부 다 고도성장하고 있을 때인데 하필 이 나라들이 도박이 불법이었던 나라들이었던지라 도박이 합법이었던 마카오에 몰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와 동시에 스탠리 호는 마카오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페리오를 증편해준다던가 호텔을 지어준다거나 식으로 다른 관광사업에도 투자하게 되었고요. 마카오가 가기 편한 도박도시가 되면서 세계국의 큰손들이 마카오에 관광하게 되었고 이게 시너지효과를 받으면서 마카오가 최대의 도박 성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스탠리호에 대한 설명을 더해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만 알려드리자면요. 1990년대 스탠리호는 마카오 GDP의 50% 이상을 창출했고요. 또 스탠리호가 냈던 세금은 마카오 정부 세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홍콩의 모든 산업을 밀리고 있어서 마카오가 내세운 게 도박산업이었고 그 도박 사람이 사실상 마카오의 경제 근간이었다 보니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1999년에 중국의 반환이 되고 오늘날에는 스탠리호 회사가 혼자 독점을 하지 않고 개방화되었지만 아직도 마카오의 도박 산업은 엄청납니다. 오늘날 2019년 마카오 전체 GDP는 65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도박 산업의 매출이 44조 원 정도예요. 즉 전체 GDP의 65% 이상이 도박 산업 하나에서 나온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중국의 도박 산업뿐만 아니라 홍콩이랑 같이 금융 산업으로 묶어서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카오 내 도박산업 기업들의 힘이 너무 세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결론! 홍콩에 밀려서 도박산업을 키웠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서 그렇다.